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7쪽입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을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세 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요하를 배웁되, 빈손으로 요하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은 초막절을 지키라 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초막절을 지키라. 예,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감사를 많이 하나요? 불평을 많이 하나요? 예, 마음이 찔리죠. 예, 그래요. 저도 감사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우리의 삶을 교정할 필요가 있어요. 감사가 더 많은 삶으로 그렇게 교정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해야 될 말, 감사입니다. 감사하다, 고맙다. 예, 그런 말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고 고귀한 단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메마른 인간 생활에 있어서 윤활 유화 같은 그러한 단어가 바로 감사입니다. 황량한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습니다. 황량한 세상 가운데 감사하는 삶은 시원한 음료수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각박하게 살지만 늘 감사하게 감사하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감동을 얻게 되는 거죠. 항상 이렇게 교회 사무실에 오셔서 참 불편하게 하시는 어떤 분이 계셨는데 그 분이 항상 불편하게 하고, 그러니까 그 분이 오시는 거를 참 사무실에서 불편해 했는데, 어느 분이 그분을 보자마자 꼭 안아드리면서, 아, 우리 성도님 사랑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제 감사하고 그렇게 사랑해주고 그렇게 허그해주고,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해서 괴롭히던 그분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감사는 그 강팍한 마음을 녹이는 거예요. 감사할 때 변화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순절이 바로 감사절이잖아요. 감사절, 맥주절이잖아요. 그런데 감사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강림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때 베세다들에서 오병이어 다섯 개의 보리떡과 물고기 두 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이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감사함으로 인하여 그런 베세다들의 기적이, 또 오순절날의 기적이 우리 삶 속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우리가 냉랭한 세상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감사할 때 세상이 변화되는 거예요. 가정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의 이민족이 변화될 걸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 마음을 하나님의 평강이 주장할 완전히 사로잡아서 평안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 이거 너희는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이제 우리의 삶은 감사하는 거예요. 항상 감사합니다. 예,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매년 우리가 가을이 되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데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두 가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첫째로 성경에서 추수하고 난 다음에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의미는 영국에서 이렇게 국교의 종교적인 박해를 받았던 그런 청교도들이 102명이 메이플라워라는 그런 배를 타고 65일 동안 이렇게 이제 항해를 합니다. 정말로 사투 끝에 아메리카 신대륙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1620년에 있었던 그런 일입니다. 그들은 이제 신대륙에 도착해서 이제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종교적인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동안이었습니다. 그들을 맞이한 것은 겨울의 혹독한 추위, 배고픔을 경험했습니다. 영양실조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102명이 도착을 했는데 겨울을 다 지나기 전에 44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말로 그 추위와 영양실조로 죽게 되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은 이제 어떻게든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죽어서는 안 되지, 잘 살아야 되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방법이 없었어요. 그때 원주민이었던 인디안들이 그들에게 찾아와서 그들을 도와주었어요. 이렇게 씨앗도 이렇게 주고 또 농사 짓는 법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렇게 농사를 지어서 이제 한 해 동안 농사를 지어서 그 농작물로 먹고 살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한 해 동안 농사를 지었는데 제대로 잘 농사를 짓지 못했습니다. 초라한 수확물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요, 처음 농사 지어서 수확물을 얻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됩니다. 감사절의 기원이 되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11월 넷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그렇게 지킵니다. 한국 교회는 미국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1912년부터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이 절기를 제정해 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절기를 지키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절기는 계절을 빼놓고 지킬 수가 없습니다. 계절을 따라가는 그런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봄에는 유월절과 무교절, 초실절이 있고 가을에는 대속죄일과 나팔절, 초막절이 있고 초막절은 가을 절기에 풍성한 과일을 추수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초막절은 유월절과 맥추절과 함께 구약에 나오는 유다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초막절은 장막을 짓고 장막에서 사는 장막 생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하잖아요.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살았어요. 근데 그 천막을 치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어려운데 그 가운데서도 부족함이 없이 다 채워주셨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그런 절기로 초막절, 장막절을 지켰습니다. 1년 농사를 다 끝내고 늦은 가을에 모든 농작물을 다 거두어들여서 창고에 저장한 후에 하나님 앞에 7일 동안 장막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절기를 초막절 그리고 장막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곡식을 이렇게 창고에 저장했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40년 동안 장막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을 잊어버리지 않겠다. 그래서 이렇게 광야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천막을 치고 그 안에서 사는 것이 바로 장막절입니다.
오늘 신명기 16장에 이 초막절, 장막절에 대한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자, 그렇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그랬어요. 거두어 드렸다. 뭐 거두어 드렸다는 말이 말 그대로 거두어 드린 건데요. 히브리어로 아사프라고 말을 하는데 추수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한 다음에 모든 농사를 짓고 추수한 다음에 초막절을 지키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추수했다는 거죠. 추수했다. 많은 수확물을 거두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농사 지을 수 있나요? 농사 지을 수 없어요. 저는 이제 집에서 이렇게 그 뭐 나무 상자에다가 흙을 깔아놓고 거기다가 뭐 식물을 이렇게 심고 또 씨앗을 심고 그래서 거기서 뭐가 나는 걸 보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제가 농촌 목회를 할 때 많은 분들이 그 성도인들이 농촌이니까 뭘 좀 심어 놓으세요. 호박도 심어주고 깻잎도 심어주고 그래서 전도사님 이거 이제 좀 자라면 이거 따서 잡수세요 그래요. 그런데 저는 그런 걸 전혀 모르다가 조금 있으니까 그게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그거 다 따먹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따먹지도 못하고 거기 뭐 호박 같은 건 그대로 그 밭에서 그대로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놀라워요. 농사는 놀라워요. 그건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지금까지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연세 드신 우리 시니어부를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고 함께 이렇게 있는데요. 그 시니어부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 아이고 목사님 나 금방 죽을 것 같다 그러면서 아직 1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건강하게 살고 계세요. 하나님이 물론 연세 들었으니까 우리의 몸이 약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죽고 싶다는 이야기 하지 말고 감사하며 살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자,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농사를 짓고 수확을 한 다음에 너희는 절기를 지키라 하는 것은 감사를 잊어버리지 말라. 너희가 일해서 된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일해서 된 것이 아니다. 너희 몸이 원래 건강하지 않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시는 줄로 믿어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해서 이렇게 우리가 돈을 벌고 그래서 사는 것 같지만요,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일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번에 우리 교회 리모델링을 하면서 그런 느낌 많이 들잖아요.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수고한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더 아름답게 하나님이 우리 성전을 새롭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생각지 않던 길도 열리게 도와주시고 어제도 우리 교회를 이렇게 보면서 시에서 우리 인천시에서 공사를 이렇게 토목공사를 하는데 토목공사하면서 우리 교회 주변에 조경을 다 해주시더라고요. 우리가 나무 심고 뭐 그런 거 하지 않아도 다 나무도 심어주고 돌도 깔아주고. 다른 데 가서 절대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저는 새벽에도 아침에도 저녁에도 이렇게 교회를 돌아보면서 이야 정말로 놀랍다.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우리는 그걸 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금방 까먹고 내가 한 줄 알고 정말로 우리는 서로 반목하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내가 무언가 더 가지려고 노력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이제 그런 모습 다 접어놓고 감사가 넘치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가 없는 예배, 감사가 없는 기도, 감사가 없는 찬양, 감사가 없는 헌신, 감사가 없는 충성, 이거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형식적이고 위선에 불과한 가증스러운 그런 행위입니다. 항상 우리의 삶 밑바탕에 감사가 넘쳐서 감사하는 삶, 감사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복된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초막이라는 말, 초막절 그러잖아요. 초막이라는 말은 수카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원두막이라는 거예요. 원두막에서는 우리가 살 수 없잖아요. 원두막, 그러니까 원두막 같은 그런 초막, 그런 텐트에서 생활을 하면서 원두막 같은 정말로 불편한 이런 생활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건강으로 함께 하시고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는데 발이 부르지 않게 하고 옷을 제대로 갈아입지도 못하는데 옷이 헤어지지도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내가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을 다 채우신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초막절에는 야영을 해요. 그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너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은 텐트와 같은 텐트 속에서 살아가는 것과 같다. 영원한 우리의 집이 있다.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라는 그런 말입니다. 초막절 그랬는데 초막이라는 말이 원두막이라는 뜻이라면 절이라고 하잖아요. 그건 절기잖아요. 절기. 하가그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그것은 춤을 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막절을 지키는 것은 춤을 추면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기뻐서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막 인상을 쓰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한다면 그거는 참된 예배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기쁨으로, 기쁨으로 예배 드리는 절기를 지키는 우리 성도들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4절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자, 그러니까요, 너와 너의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라. 너 혼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면서 내가 즐거워하는 것 아니에요. 예? 노예를 부리면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즐거워한다. 즐거워하되라는 말, 샤마흐라는 말인데 기뻐한다는 거예요. 기뻐하는데 하나님을 먼저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여 쉴 줄로 믿습니다. 참 신앙은요 신비해요. 내가 교회 나와서 교회에서 우리에게 유익한 걸 주는 것 같지 않은데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항상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께 뭘 드리고 싶고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면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뭐 특별한 건 안 주는 것 같은데 교회가 그렇게 좋고 항상 기도하고 싶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내게 샘솟는 기쁨 그러잖아요. 기쁨이 어디서 오는지 모르게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기뻐하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변함없는 샘솟는 기쁨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15절 말씀 계속 볼까요? 15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같은 말이 계속 반복이 되어 즐거워하라 하는 말씀도 있고요. 그런데 오늘 15절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랬어요. 택하다. 택하다라는 말 히브리어로는 바하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 장소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소가 있어요. 선택하신 장소가 있어요. 이곳에서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아무 데에서나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장소,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무리 좋은 재물을 가지고 드려도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가 아니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곳이 그곳에서 마콤이라는 거예요. 마콤. 그 마콤이라는 뜻이 뭔가 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성취하다 하는 거예요. 성취하다. 하나님이 성취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 곳. 그래서 예수님의 몸, 예수님이 몸버려 피 흘려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나와서, 물론 하나님은 어디나 다 계시는 거예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기도해도 하나님은 들어주세요. 그러나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복을 주신다. 우리 복받기를 원하잖아요. 많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 복이라는 말은 베라카라는 말이에요. 베라카. 현세적인 번영, 현세적인 형통함.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모든 주권, 이니셔티브를 주신 분이 하나님인 걸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주관하신 걸 인정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자에게 하나님은 오히려 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형통의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래서 현세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번영하고 형통하고 우리의 질병이 떠나가고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는 그 은혜가 우리 송현의 가족들, 2천여 가족, 3천여 가족들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 베라카라는 하나님의 축복, 그 베라카라는 복, 그 베라카는 어디에서 왔는가 하면 바라크라는 말에서 왔어요. 바라크라는 말에서 왔는데 바라크는요, 무릎을 꿇는다, 겸손하다, 하나님께 기도한다, 예배드린다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예배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시는 거예요. 바라크 하는 자에게 베라카를 주시는 거예요. 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 계속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질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여기서 여호와를 배웁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경외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라아라는 히브리어로 쓰는데 경외한다. 하나님을 배웁는 것, 하나님을 배워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런데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빈손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말라. 추수한 것이 많이 있지 않느냐. 이 추수를 하나님이 다 하게 해주셨다면 그걸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17절에는요,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주신 복에 따라 드릴 수 있,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없으면서 체면 치레해서 많은 재물을 드리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복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것이 아까워서 힘대로 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재물로 하나님을 잘 경외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 베라카의 복, 현세에서 형통하고 번영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과일을 우리 여성 목장 우리 임원들이 잘 이렇게 장식을 해주셨어요. 이거를 보니까 어때요? 감이 있잖아요. 감, 그죠? 네? 감. 그리고 사과가 있어요. 감, 감사. 그래서 감하고 사과를. 네, 썰렁해서 죄송해요. 항상 오늘은 감하고 사과를 먹는 날이.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넘치게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